I know a place where we can head out there. Sail on the sunset to the sky. Wave to the people, everyone you know. 두 프리미어 시즌 동안 그렇게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프리미어라는 자리에서 게임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 다음에도 프리미어에서 계속할 수 있다면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커요. 프리미어로 올라와서 이렇게 대장장을 끝내가지고 지금 너무 뿌듯하고 저한테 굉장히 좋은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스타리그는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아, 리그가 되게 하늘로 줄었구나, 기회가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고마웠죠. 스포티비한테 되게 감사했고 그냥 고마웠다는 것 같아요. 좀 새롭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선하기도 했고 솔직히 팬분들 입장에서는 좋으실 거예요. 아마 좋아하는 선수가 매주 나오고 며칠 몇 경기 미리 매주 나오는데 솔직히 선수들 입장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매주 다른 빌드나 이런 걸 계속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면 엄청 화도 엄청 많이 나고 그랬는데 승부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최근에 갤러리를 봤는데 제 은퇴 반대 설명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추천서가 많이 찍혀있어서 조금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냥 나쁜 쪽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은 있죠. 끝났을 때 이제 너 코치 감독 있었으면 이렇게 했으면 욕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팬이 있었는데 되게 그랬죠 좀. 아무래도 박명호 선수랑 그 세 번째 경기에서 저희가 엄청 유리했던 걸 역전패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왕판만 이겼어도 제가 결승인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3년 동안 하긴 했는데 뭔가 아쉬워요. 진짜 중계진이 갖는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거의 뭐 매 시즌 매 년마다 바뀌니까 좀 많은 팬분들 입장에서 좀 자리가 안 잡혔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못 살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쉽죠. 때로는 친구들이랑 놀러도 나가고 싶고 술도 한잔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연애도 하고 싶고 가끔씩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본업이 아닌 다른 게임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떨치는 게 진짜 어려웠을 텐데 그 와중에서 자기 컨트롤을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멋진 누가 봐도 와 막 감탄이 나올 법한 이런 경기를 해준 모든 선수들에게 정말 대단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연경기 많이 만들어주셔서 되게 선수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SSL이 계속 유지되어가지고 정말 네,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대진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진 방식은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해요. 배지라던가 그렇게 해서 선수들 상징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를 네, 계속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자꾸 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제 부진하는데도 잘 챙겨주시는 거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 게이머로서 열심히 하는 게 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선물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색깔이 써 있는 선수는 아니어가지고 사실 좀 팬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매 경기 때마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응원해주시고 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의 시간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죠. 앞으로도 뭐 스타2에 대한 뭐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팬 여러분들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좋은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